안녕하세요, 김줄스예요. 화창한 오후의 가물치한 멋은 이렇게나 고요합니다. 어이, 파리가 날리네. 올챙이 수만 마리가 들어있을 거라곤 생각이 되지 않는 가물치한 멋. 오늘은 올챙이들의 친구가 들어오는 날입니다. 연못을 잘 모르는 그 누구라도 연못하면 딱 떠올리는 물고기가 있죠. 연못의 최강자, 연못의 왕으로 불리는 이 녀석들입니다. 뭔지 아시겠나요? 짜자잔! 강에서 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이 생긴 이 물고기. 1cm도 안 돼요. 엄청 작죠? 이 녀석들의 정체는 바로 비단잉어예요. 커지면 이렇게나 아름다워지는 이 비단잉어들이 오늘 가물치 연못에 들어갈 겁니다. 가물치 연못에는 지난번에 물벼룩을 5만 마리나 풀어놨기 때문에 비단잉어 치어의 먹이는 아주 풍부해요. 이 녀석들은 어릴 때는 물벼룩을 먹고 조금 더 커지면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를 먹고 삽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비단잉어를 물에 넣어볼게요. 짜자잔. 우와, 넣자마자 완벽하게 사라졌어요. 다시 한번 세 마리를 넣어봅니다. 저기 오른쪽에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죠.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짱구벌레가 헤엄을 치고 있어요. 우리 비단잉어의 좋은 먹이가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찔끔찔끔 넣는 건 그만하고 봉투째로 넣어볼게요. 오우씨, 어디 갔어? 방금 푼 게 비단잉어 50마리인데 전혀 티가 나질 않습니다. 이렇게 넓은 연못에서 이 녀석들이 과연 몇 마리나 살아남을까요? 한 마리? 두 마리? 최첨단 갤럭시 울트라로 수중 촬영을 해볼게요. 오, 저 앞에 한 마리가 보입니다. 저 뒤에도 있어. 오, 짱구벌레. 올챙이도 보이고요. 비단잉어가 보이긴 보이네요. 너무 큰 물고기를 넣으면 연못 내 생태계가 파괴될 수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을 넣어줘야 돼요. 근데 뭐 이건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보이지도 않는 비단잉어는 뒤로 하고 이제 연못의 생태계를 강화시켜줄 식물들을 준비합니다. 이 녀석 낯이 익죠? 바로 노란 꽃창포예요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녀석은 황금 리키마시아입니다. 이름이 어렵죠? 이 녀석은 땅바닥에 기어서 자라는 특이한 녀석이에요. 바로 심어줍니다. 계속 심어요. 심고 심고 또 심었는데 아직도 티가 안 나요. 심고 심고 계속 심습니다. 리키마시아도 잊지 않고 심어줍니다. 자, 이제 풀조가리들은 다 심었고 나무를 심을 차례예요. 근데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? 잘 한번 살펴보세요.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 그 녀석들이 바글바글합니다. 어우씨. 오! 오! 엄청 많아요. 나무 한 그루에 그냥 더덕더덕 붙어있는 매미나방 송충이. 저 아래쪽, 오우씨. 와, 이거 너무 징그럽다. 지난번에 심어뒀던 옥자마는 다행히도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어요.
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요. 짜자잔. 연못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제가 준비한 묘목들입니다. 울트라 뽕나무, 미스김 라일락. 이름들이 웃기죠? 누가 지었는지. 이거는 피노크, 참나무랑 옆에는 느티나무, 그리고 개소나무까지. 울트라 뽕나무부터 심어줍니다. 이름이 적응이 안 돼요. 뽕나무는 오래 심어두면 내년에는 누에를 키울 수가 있을 거예요. 튼실한 모습의 뽕나무. 뽕잎이 주렁주렁 달리길 기도해봅니다. 울트라 뽕나무야 잘 커라. 아, 얘네들은 어딜 가든 나오네. 자, 다음으로 미스김 라일락을 심어줄게요.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요 녀석들도 연못의 뒤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겁니다. 미스김 라일락아, 너도 잘 커라. 울트라 뽕나무랑 같이 잘 커야 된다. 나무를 네 그루나 심었는데 아직도 여기를 채우려면 택도 없어요. 휑한 연못의 뒷부분을 채워줄 식물, 참나무. 땅 파고 물 주는 건 생략하고 아무튼 어떻게 다 심긴 심었어요. 톡 치면 쓰러질 것 같은데 부디 잘 살아주길 바라봅니다. 지난주에 뿌렸던 잔디의 씨에서는 이렇게 새 생명이 싹 트고 있어요. 어휴, 근데 이게 언제 자라나. 고라니가 먹으면 안 되는데. 이것저것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해가 집니다. 마지막으로 연못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저도 이제 슬슬 악두가 있는 곳으로 퇴근을 해야 돼요. 뷰 죽인다. 아이 파리. 아이 송충이 이거. 갖고 그래.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김줄수였어요. 뿅! 다음 편에는 진짜 울트라 느티나무가 나옵니다. 뜬금없이 이게 왜 나올까요?